엄마에게 가건물로 된 공부방을 통째로 사달라는 진구. 하지만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숙제나 하라고 합니다. 방에 온 진구는 웬 물건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데 도라에몽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조립식 집이라며 기뻐합니다. 그리곤 공원에 나가서 조립하는데 미래의 도구답게 꿀렁꿀렁 하더니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곤 왠지 몸이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진구. 이슬이도 데려와서 같이 놀아야겠다며 이슬이네 집으로 갑니다. 진구가 없는 사이 퉁퉁이와 비실이가 집 앞에 서 있는데 퉁퉁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당황한 비실이는 집 밖에서 퉁퉁이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는 퉁퉁이.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혼자 문이 열리더니 비실이도 빨려 들어가죠. 그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한데요. 그때 도구가 없어진 걸 알곤 소스라치게 놀라는 도라에몽. 그 사이 우유 배달원도 집에 삼켜지고 신문 하나 보라던 영업사원도 속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집에 삼켜지고 야구하던 아이들도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때 진구와 만난 도라에몽은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공원으로 가는데 그 집은 뭐냐는 진구의 질문에 사람 잡아먹는 집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공원에 도착한 도라에몽이 암호를 말하자 집이 열리는데 이 집은 사실 도둑을 잡기 위한 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둑만 잡는 거라기엔 멀쩡히 지나가던 사람을 집어삼켜놓고 몇몇 사람은 코와 입이 막혀서 호흡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심각한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도라에몽과 종이 비행기 날리기 시합을 하는 진구. 하지만 조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엄마 머리에 맞게 되고 길거리에 종이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혼나기만 합니다. 방 안에서 던져보지만 금세 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버리고 말죠. 도라에몽은 마침 유용한 게 있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뭐든지 공황을 펼치면 이렇게 활주로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하늘을 나는 거라면 뭐든지 강제적으로 여기에 착륙한다고 합니다. 한번 시험해보라며 진구에게 대나무 헬리콥터를 주는데요. 진구는 일부러 공항과 반대 방향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지만 비행기는 정확히 공항에 착륙합니다. 근처에 있던 잠자리나 풍선까지도 강제로 착륙하게 하는 도구죠. 그때 이슬이는 새장을 탈출한 삐삐를 찾고 있는데요. 진구와 도라에몽이 뭐든지 공항으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곤 삐삐를 발견한 곳에서 뭐든지 공항을 펼치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항에 내려앉는 삐삐. 그 뒤로 하늘을 날던 퍼맨도 공항에 착륙하고 지구를 멸망시킬 뻔했던 외계인도 착륙하고 별의별게 다 왔다가 가죠. 한편 이 도구를 본 비실이는 모형 비행기 착륙장으로 쓰게 빌려달라고 도라에몽에게 부탁하고 도라에몽은 알겠다면서 다 쓰고 나면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실이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방학 숙제인 곤충 채집을 날로 먹으려고 빌린 거였죠. 그때 진구와 도라에몽은 이슬이의 삐삐를 잡고 뿌듯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많이 지나가는 비행기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어디든 공항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비행기가 마을에 떨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요. 비행기 한 대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수가 추락하고 있는데 진구네 마을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뛰는 3단 뛰틀도 넘지 못하는 진구. 진구는 아이들 앞에서 5단도 뛰어넘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곤 도라에몽에게 도구 좀 꺼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영광의 문이라는 도구를 꺼내주는데 마침 엄마가 살이 쪄서 치마 지퍼가 안 닫히는 걸 보곤 이 앞에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언한 뒤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엄마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치마를 입을 거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고 나선 자동으로 문이 닫혀버리죠. 그 후 5분도 채 안 돼서 어쩐지 피곤한 얼굴로 나오는 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치마를 입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문 안에선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는 도라에몽. 문 밖에선 5분이었지만 엄마에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지났던 거죠. 그 후 진구는 뜀틀 5단계를 뛰어넘겠다며 선언하곤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 홀로 서 있는데 한순간 뜀틀 도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 진구. 그리고는 웬 아저씨가 절대 봐주지 않는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한다는데 진구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벼락을 내리기도 하죠. 무서워진 진구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진구는 꺼내달라며 문 밖에 있는 도라에몽에게 소리치지만 들어가기 전 맹세한 걸 이뤄내지 못하면 나갈 수 없다는 도라에몽. 진구는 멘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사부에게 억지로 끌려갑니다. 진구는 훈련을 계속하지만 실력이 늘지는 않고 계속 벼락만 맞는데요. 그때 도라에몽은 문 밖에서 진구를 기다리다가 진구가 영원히 5단 뜀틀을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을 영광의 문에서 훈련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진구는 더는 못하겠다고 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도라에몽의 생각대로 진구는 평생 이곳에 갇혀서 살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